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정당의 홍보 문구가 담긴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 건널목에도 소방시설 바로 옆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5개 광고물법에서 설치를 금지한 지역입니다. 차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한 측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심을 점령한 불법 정당 현수막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앞이 훤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사람 다 한 현수막을 걸어놔가지고요. 그런 것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름간의 계도 기간에도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자 자치단체가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되거나 개시기간 15일이 넘은 현수막은 통보 없이 즉시 철거하고 각 정당에는 5개 광고물법 준수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개정된 5개 광고물법 시행 이후 50여 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법 정당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는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